안녕하세요. 천지럴 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GT분들 또 나이대별로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나이가는 39살 되시는 GT분들. 삼재 아홉수에 참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지만 이분들 건강이나 인간의 사람의 이제 구설수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홉수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도 어쨌든 사람으로 인해서 헤어짐도 이렇게 올수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직업의 이동의 변동수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내가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나가는 삼재는 그래도 조금은 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51세 되시는 GT분들인데요. 뭐를 자꾸 내가 만들어가는 운이거든요. 자꾸 뭐를 움직이고 내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가만히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를 시작을 했던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자꾸 하려고 그 바삐 움직이는 운에 그러면 바쁜 만큼 또 수익은 좀 따라오나요? 자연스럽게? 왜 그럼 몸은 바쁜데 금전은 그래도 돈은 안 들어오는 거죠. 몸만 바쁜 일단 형국이에요. 바쁘기만 하다. 예. 그리고 약간 내가 구설수도 조금 따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자, 다음은 이제 63세 되시는 GT분들. 63세 GT 명예욕이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빚을 이렇게 바라는 명예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추대를 받고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예가 근데 따라주면은 금전도 조금 같이 따라주나요? 금전은 그동안 이제 만들어 놨던 거를 내가 이제 지키고 거기서 큰 욕심은 부리시지 마시고 일단은 명예 쪽으로 가셔야죠. 예. 자, 지금까지 또 이제 GT분들을 나이대별로 또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봤는데, GT분들 또 하반기를 선생님 응원 한번 해주세요. GT분들 하반기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힘들 더 내셔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천지 1월 현아입니다. 감사합니다.